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윤시현입니다. 지금 옆에 그 화련신녀 선생님하고 같이 강원도 태백산 단골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초입 부분입니다. 초입 부분. 혹시 여기 와본 적 있으세요? 천자동 올라갈 때 왔었죠, 제자들은 다. 근데 저희가 지금 왜 온지는 아세요, 혹시? 뭐, 호랑이를.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잡으러. 우리 호랑이 잡으려고. 네. 이거 오늘부터 애니멀 헌터. 예. 호랑이 잡으러 온게 아니라 여기 태백산에 올라가면 호식총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예, 호식총 뭔지 아시죠?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어요. 호식총이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설명하기 전에 영상으로 나갈 거예요. 슉. 네, 호식총이라는 건 이런 거고요. 예,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잡혀먹은 사람의 시신을 창귀가 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호식총이라는 무덤을 세운다 네, 그러는데, 돌무덤. 예, 맞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추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호식총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보가 와가지고, 무속인의 눈으로 봤을 때이 호식총이 다른 일반 무덤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아직도 그 무덤은 무덤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무덤 많이 가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라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장비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무속인의 눈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바로. 네. 진짜 이거 올라가기 너무 싫다. 왜 모든 그 거는 항상 이제 빠짐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 왜다 산일까요? 그러니까요. 당군 성. 당군 성전이 있어요. 당군 성전. 당군을 모시는 데죠? 예. 자, 우선은 이 영상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그 야간 산행이 여기가 저희가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야간 산행이 안 되는 거를 확인을 했고 굳이 오늘 올라가지 않고 다음 날 새벽에 올라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입산 시간대에 맞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5시 12분이고요. 현재 온도 18.7도. 네, 5시 12분이고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그돌 많은 거 보고 뭔가 좀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장산에 가면 저희가 장산법을 추적했을 때도 저렇게 돌무더기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창귀, 호랑이. 그 옛날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던 곳인데 거기도 지금 여기도 돌무더기죠.
단골을 지나서 이제부터네요. 네, 이제부터입니다. 아, 죽었다. 큰일 났다. 바닥이 엄청 미끄럽습니다. 엄청. 지금 쌤이 거의 탈진 상태예요. 호식총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식총에 도착했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태백산을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더 올라가서 한참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못 찾고 그냥 지나갔는데 선생님께서 뭔가를 봤다고 하면서 어떻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기운이 느껴졌으니까 제가 무덤을 찾았겠죠. 어떤 기운이요? 이상하게 막 땡기는 그런 게 있어요. 땡기는 거? 그래 딱 쳐다봤더니 무덤이 있더라. 막 그 술처럼? 예? 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딱 이끌렸다. 예. 오. 그럼 지금 저 호식총은 선생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나서 아까도 저 표지판에 있듯이 네네. 이 굵직굵직한 뼈는 범이 네. 먹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 유해를 주워다가 화장을 해서 묻고 돌무덤을 쌓은 게 호식총이거든요. 네. 창기가 안 되나요? 저렇게 하면? 그렇죠. 민속 신앙이에요. 자기네 토속 내려오던 그런 비방, 비술법. 그러면은 선생님 그 창기라는 걸 선생님이 한 번도 보신 적은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창기가 존재했던 귀신입니까? 당연히 존재했던 귀신이죠. 왜냐면은 네. 강원도 굿이나 네. 경상도 굿이나 동양 굿이나 네. 아니면 이북 굿이나 네. 호살량 굿, 범 굿, 네. 그 다음에 호황 굿, 이런 게 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죽은 범의 혼을 실어갖고 노는 그런 굿이 있어요. 그 범한테 소를 바쳐요. 소 머리를 바치고 이 소를 제물로 바칠 테니 사람 잡아먹지 말아라 하는 굿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 이제 굿이 전통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네. 창기는 존재했을 거다. 네. 굿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봉인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저 묻혀 있는 건가요? 그냥 확실하게. 봉인이 된 거죠. 잡아먹긴 사람이 창기가 되지 말라고 저 비술 비방법을 한 거예요. 네. 되지 말라고? 네, 되지 말라고. 그러면 저게 만약에 봉인이 무너지면? 봉인이 무너지면 이제 다시 창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선생님 말을 좀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일반 사람이 무덤하고 별 다를 게 없다. 네, 지금은 그렇죠. 일단은 호랑이 혼도 있겠죠, 저기 같이. 아, 호랑이 혼도 저기에 들어간다고요? 있겠죠, 근처에. 떠돌겠죠. 아, 근처에? 저 안에는 들어가진 않죠. 근데 저거 호랑이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리가 안 되는 게, 그럼 호랑이는 성불이 안 되나요?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 같은데? 네. 왜요? 어떻게 보면 호랑이는 성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잖아요, 옛날에는. 네네. 산신령님이 데리고 있지 않을까요? 귀속되어 있겠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EMF 측정기랑 뭐 그 다음에 고스트박스나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지금 바로 준비를 하고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전자기증이 없었고요. 여기는 누군가의 무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EMF 측정기 켜고 오. 호랑이한테 물려주었으니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자살기보다 더 세죠. 미쳤다 진짜.
여러 명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하나가 아니다. 한 분만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뼈들이 묻혀 있었던 걸로 보여져. 원래는 이 무덤 위에요. 그 실로 얹어져 있고 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유실된 것 같아요. 산사태나 뭐 이런 게 나면서 유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100년 넘은 소식통이네요. 네. 지금 저쪽으로 조금 무너졌잖아요. 네네네. 이 시루를 왜 덮어놓냐면 위로, 혼은 위로 오잖아요. 네. 여기서 안에 항아리 안에서 시루 안에서 맴돌게 하는 주술 비방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맴돌고 있고 꽂아놓은 거는 나뭇가지나 뭐 칼을 꽂아놓은 거는 꼼짝 못하게. 역시 저희의 궁금증을 다 하나처럼. 혹시 고스트박스를 돌려도 나올까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생각해만 해볼게요. 질문 안 하고. 이런 하나다. 누구 계세요? 말대. 누가 계시는 거죠? 말대. 여잔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헐. 헐? 다람쥐다! 누구 계세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분이 맞습니까? 일본 사람인가? 여자가. 와, 자꾸 일본 목소리 나. 이런 적은 처음인데? 한국에서? 그것도 강원도에서? 오빠. 오빠? 여자네. 벌레가 너무 많이 꼬여서. 일단, 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영혼이 구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랑이한테 단지 잡아먹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범꽃이나 호살려꽃을 할 때 호랑이 녹을 기르면서 잡혀먹었던 그런 녹을 기르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 집 조상님 그 무덤에도 안 뿌리는데 그래도 좋은 데로 가십시오. 해코지하지 마시고 좋은 데로 보내주시고요. 아니 그럼 호식총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구나. 좀 뭔가 많이 약해졌어. 아까 저거 사뭇 다른데? 0칸에서 한 칸? 그래도 기운은 아직도 있네요. 3칸? 저희는 이제 그 호식총에 와가지고 전자기장이랑 이제 장비 선생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창기가 진짜 그 악령 중의 악령, 그 시대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귀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마저도 다 팔아먹는 그런 좀 안 좋은 자기가 속박을 풀리기 위해서 호랑이한테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주술적인 행동을 해서 악령을 막은 그 호식총을 저희가 이제 태백산까지 해서 와봤는데 우리가 이런 설화나 뭐 역사적인 그런 거를 조금씩 더 공부해가고 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하고 같이 또 힘들게 태백산까지 올라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어찌 됐든 지금은 호랑이가 다 이제 산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전통을 계속 이어오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고 이 토속 신앙이 이렇게 해서 호랑이 넋을 기리고 호랑이한테 잡혀먹었던 넋을 기리고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토속 신앙은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슬픈 현실이지만. 네. 다음엔 또 어떤 사연이 저희를 기다릴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렇게 또 산이나 네. 또 이렇게 무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걱정은 하는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일단 태백산을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유익한 컨텐츠를 위해서 또 자리를 이렇게 해주신 우리 화려한 신녀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내려가서 인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비 온다 그래가지고, 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호식충에 다녀왔는데 지금 태백산 쪽에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제 호식충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반 사람들의 그 무덤과도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진행하는 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장비를 사용하는 거를 그 대화하다가 예 그냥 좀 예의 지키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 지었는데 좀 아쉽긴 해요. 이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그냥 억울하게 죽었는데. 예, 그래서 간단하게 대화만 하고 호식총이라는 게 존재하고 호식총은 일반 사람의 무덤과도 같고 그리고 아직도 영혼이 남아 있다. 뭐 에너지가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저희하고 호식총을 다녀오셨는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호식총이라고 해서 창기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만 듣고 나쁜 기다, 악기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와서 뭐 훼손을 하거나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이다라고 나서도. 예. 그리고 여기 창기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호식총 안에 있는 귀신이 아직 창기인 상태에서 봉이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걸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실을 준비해가지고 왔었는데 사실상 좀 위험한 행동이긴 하지만은 그 다행히 창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용할 수는 없었고 그냥 술로써 그리고 또 간단한 그 요깃거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도 이제 장비나 선생님에 대한 그 영적 능력 부분으로 해서 영상으로 남겨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더 궁금한 장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밑에 댓글로 제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산 너무 힘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땡큐. 땡큐.